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제가 한국 브이로그를 찍어볼 거예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의 한 1년 반 전쯤에 찍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제가 2023년은 꼭 한국 브이로그를 더 많이 올리길 다짐을 해서 오늘 이렇게 찍어볼 거예요. 저 지금 화장을 하고 나갈 건데 이거는 닥터 자르트 타이거 그라스 캐모 드랍 이거 시카페어 이걸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저는 그냥 손으로 퍼발라요 이렇게. 제가 한국 브이로그를 더 많이 찍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제일 저다운 게 어떻게 보면 한국어, 영어 둘 다 쓰는 거거든요. 뭔가 그게 제일 표현이 잘 되고 제가 미국인인 것만큼 한국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종종 올려보고 싶은 생각이 크고 여기 뉴욕에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쓸 일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외에는 정말 쓸 일이 점점 드물어져가지고 뭔가 그런 이유 때문에도 계속 한국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올리고 싶은 이유도 되게 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는 요즘 피부 화장만 되게 얇게 하고 평소에 그냥 촬영하는 거 아닌 이상은 이거랑 그냥 블러셔만 하고 땡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써볼 거예요. 로라 멜시의 이거 벨리니. 두 번째는 이제 종종 한국 댓글들이 보이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연락이 오는데 뭔가 저는 이제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소통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정말 큰 바람은 나중에 정말 많은 언어를 배워서 정말 다른 저는 언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스페인어 이제 뭐 불어 이렇게 다 다른 언어로 브이로그를 찍어보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이제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한국어로 오늘의 OOTD는 이 탑은 제가 예전에 영국에서 구매한 거고요. 이 가죽 반바지는 그로브 그리고 밖에 좀 추우니까 이렇게 타이츠 신어주고 까만 부츠 신었거든요. 이거를 포인트로 하기 좀 귀여운 것 같고요. 뭔가 자켓이랑 코트랑 입으면 이쁠 것 같아요. 방금 웨스트 빌리지에 도착을 해서 점심 미팅을 가는 중인데 가는 곳이 마리언스? 처음 들어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뉴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맛집이 진짜 많아서 항상 새로운 데를 가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숨이 차지.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되게 어제랑 그저께 눈이 와서 추울 줄 알았는데 오늘은 해가 나왔네요. 기분이 좋게. 행사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오늘 찍은 거 좀 편집해 보려고 그래가지고 환영합니다. 이제 곧 엄마를 데리러 나갈 거예요. 제가 이제 곧 한국을 갈 거여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못 빼서 엄마 보고 놀러 오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2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지금은 이제 20대니까 열심히 커리를 쌓고 나만의 꿈을 펼치느라 바쁘지만 나중에는 또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애들도 나면 자연스럽게 조금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괜히 저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지금 그래도 부모님을 자주 뵐 수 있을 때, 나 결론은 있을 때 잘하자. 인생은 정말 짧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하는 시간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엄마랑 좀 뭐 오면 별거 하는 건 아니지만 운동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기 뉴욕에서 할 게 많으니까 좀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서 제가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예약을 안 해가지고 자리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일찍 와서 이렇게 서서 먹어야 돼요.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어가지고. Since the dry age camp. Perfect. Thank you. 나는 버터를 엄청 많이 듬뿍 발라서. 맛있는데? 저번엔 베리 아니었어? 따라고 있으면 좋지. 그지? 난 엄마랑 있으면 좋지. 좋았어? 얼마나 좋았어? 너무 좋았어. 막 몸이 슬림해지는 느낌. 네, 너무 이뻐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날씨도 좋고. 오. 방금 준비를 하고 이제 나가볼 건데, 저도 뉴욕에서 해보지 못한 오페라를 보러 갈 거예요. 저희 엄마가 성악 전공인데 엄마도 한 10년 만에 오페라를 보는 거래요. 그래서 네, 오늘 한번 가볼 거예요. 저희는 오페라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설레요. 엄마 좋지? 엄청 좋지. 오늘은 팔스타프라는 오페라를 볼 거예요. 전혀 뭔지 모르지만 일단 들어가 볼게요.